반갑습니다. 제가 핑계 아닌 핑계로 바빠서 이게 여러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옆에서 저를 쪼고 있는 이런 안 좋은 눈치들이 있어서 자주 나올 수 없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그 정경무 우리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에 그래도 태극기를 들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2016년 11월 19일 같은 그런 통합 집회가 또다시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없는 1년 동안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될 태극기 집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4분의 1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걸 다시 강력본으로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조금은 지루했을 망정 이제 조만간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개성같은 탄핵무의 구호소리를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서 태극기를 들고 있던 누가 태극기를 들고 있던 어느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던 그들 모두가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애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 애국 동지가 국본에 있던 애국당에 있던 강남원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제 우리가 다시 뭉쳐서 2016년 2017년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망가지는 걸 보수고 함구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는가 했더니 이번 18일날 제3차 남북회담 때문에 북한을 가는 걸 보고 그래도 정상회담인데 태극기 정도는 들고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습니다. 문재인이야 북한으로 간 200명은 대통령 전종기 공군 제1호기의 태극기를 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공수에 간 문재인의 승용차에도 태극기를 뽑아버렸습니다. 문재인이 가슴에 태극기를 없는 건 물론이고 각종 행사 때마다 태극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시민들이 모두가 동원돼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드는 걸 보고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태극기를 왜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태극기를 싫어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공기를 보고 강구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방문국의 수장이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갖고 가지 않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양 땅에 한반도기가 나붙기는 것은 결코 정상회담이 아니라 문재인과 저 김정은이 둘이 모여서 스포츠 회담하는 것, 스포츠 회담. 얼마나 바빠서 미국이 대백제재로 목숨을 조이고 있는 저 북한을 보고 이제 벼랑 끝에 모인 김정은이를 한 발만 밀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순간에 문재인은 김정은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손통을 튀어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저 평양에 가서 열 가지 잘못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재인은 첫 번째 NLL 아가는 새 북방 한계선을 북한에다 반납하고 왔습니다. 벌써 이걸 문제 삼으니까
저 청와대 있는 자가 80kg라고 40kg 이렇게 발표했다가 135kg 아니냐 하니까 깜짝 놀라서 국방부에서 아니다 85kg에 50kg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를 논하는 자리, 대한민국의 군사 문제를 다루는 이런 자리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국기를 무시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걸 저 김정은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 태극기가 없다, 방문국에 국기가 없다는 것은 그 방문자의 그 사람을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인정하지 않는 정상회담을 우리만 정상회담이라고 미쳐빠진 기레기 언론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얌전한 진실하고 정의만 보도하는 우리 유튜브 방송들을 대한민국에 그래도 날고기는 방송들이 야 유튜브들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한순간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거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니까요. 언론이 적어도 사회 공기로서 사회 목탑으로서 정도를 지키고 정권이 잘못되었으면 잘못 간다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잘못 가겠으면 국민을 대도해서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나서야 될 게 언론인데 쇠가 빠진 언론이 쓰레기 받지도 못했어. 이 정권의 보안해동 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엉터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 옆에 조선일보도 있는데 조선일보도 이제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북한의 백화원이라는 곳에 문재인이가 거기 가서 나무에 식수를 하고 기념 뭐 비슷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그 깍대기를 딱 비켜보니까 문재인의 방문 기간이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돼 있어요. 21일날 문재인은 한국을 들어왔는데 22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북한은 실수다. 남한은 얼마나 바빴으면 아, 그 북한의 실수가 아니고 저 백두산 갔다가 추워서 혹시 못 돌아가면 하루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22일로 못을 박았다. 야 이런 개떡 같은 놈들아,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에 담아야 될 대통령 방한 기간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다행인데 얼마나 바빠서 저 청와대에서 국회를 보고 각 당 대표들 보고 동반해서 우리 북한에 같이 가자, 한국당 안 가고 바른미래당 안 가고 나머지는 다 따라갔습니다. 이런 자들이 북한에 왜 따라갔는지, 우리가 낸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가서 쓰고 싶어서 미치고 한장했는지, 이것들이 가서 북한의 양동준인가 하는 이상한 놈이 만나자고 약속했던 시간에 제때 안 나가고 어디서 딜이 자다가 자빠졌는지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결국은 연사 쓴 기억이 있네. 자, 아 그래요. 한참 지금 비가 올라오는 중인데 자 어느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약속 시간에 가긴 당대표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서 북한 놈들이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물었더니 뭐라 했겠습니까? 다름없지 않아서 일정에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세상에 총리까지 지낸 이해창,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동영, 이런 자들이 저 북한에 가서
작곡이 됐던 날이든 인간과의 약속만은 지키라며도 불구하고 이걸 쌍들이 무시해버리니까 자 인간 끝이 닿는 북한 종자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저런 미개한 나라의 당대표들이 우리나라와 되는데 이 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북한의 김영남이를 만나러 간다니까 여러분 TV 보셨죠? 일렬로 줄을 쫙 서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악수하는 이런 거지들도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존심이 망가졌습니까? 대통령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총리를 지낸 자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던 이름돌의 자존심까지 무너졌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바로 애국자 여러분들 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재인이와 김정숙이가 백두산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 문재인은 오늘 내가 여 백두산에 온 것은 우리 김정은이가 깜짝 쇼 비슷하게 깜짝 제안에 의해서 내가 여기 백두산에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숙이는 페트병에 물을 백두산 물과 섞으면서 내가 이걸 저 한라산 백록담인가 어딘가 거기서 떠왔던 물이라 깜짝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디서 한라산에서 날아왔냐고 예 깜짝지 않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에 적어도 짰어 누구를 시켜서 저 한라산에서 물 떠가지고 꼼을 쳐서 갔다가 이거 사실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얘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김정은이가 깜짝 제안해서 백두산 온 것처럼 하면 뭐가 대단할 것처럼 깜짝 제안해 왔습니다 이랬더니 결국은 마누라가 고추발을 뿌린 거야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세상에 남북 간이 아니라 국가 간의 대화 국가 간의 합의 국가 간의 조약 이런 사이에 이렇게 급조되고 날라리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도 모르면 나에게 물어라. 내가 비록 너희들 싫어하는 우파의 태극기 집회 사회자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런들아 한마디는 가르쳐주겠다. 그래도 안 하려. 올 수 있겠죠. 왜? 날 잡아 열어보겠지. 약간 저 앞에 계신 분 한 분이 이제 먼저 회장님께서 김수현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장해제를 넘어서서 지금 만약에 그냥 전쟁으로 밀고 오면 살아남을 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정경로하고 둘입니다. 두 명이라 이게 지금 전부 머릿속에 두 명이 누굴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 두 사람의 몫이 여러분을 다 지키는 그런 방음하게 되겠습니다. 무장해제를 왜 그렇게 자꾸 무장해제를 시키냐고 딱딱을 하니까 국방부나 군 통수권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국가의 약속인데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여보시오 저쪽에 있는 것만 깜짝도 안 하는데 우리만 혼란 먹고 앉아서 날 잡아먹으라면 꼴이 되겠냐고 이게 나라가 한순간에 적국의 수족에 들어가게 생긴 이런 무장 예절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똥별전을 보면서 여기에 전역하시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많은 우리 군 출신 여러 어르신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이미 우리가 버렸다 치고 이번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정경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명색이 좌고 같은 공군 출신입니다. 적국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돼서 저는 제가 또다시 국방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에 이야 큰일 났다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냥 갖다 바치게 생겼어요 그냥 갖다 바치게 이제 누구 얘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바라보고 해달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 북한에 군사옵션을 만지작거리면서 제발 미사일 한 방만 쏘달라고 우리가 애원한들 뭐하겠습니까?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 그 시점까지 김정은과 문재인은 위장 평화 쇼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접어질 겁니다. 왜냐? 북한만 비핵화하면 될 일인데 어떻게 거기 평양 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말을 써놓고 우리도 핵 갖고 있나? 아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순응태입니다. 2005년 노무현과 김정일과 그때 합약했던 그 합의서보다도 못한 이번에 평양 선언문을 낭독해놓고 얼빠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전쟁이 없는, 이제 대한민국의 비핵화로, 이제 대한민국의 살기 좋은 천국이 올 것이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방송, 그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그리고 그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나운서들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도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면 저 서울구치소를 텅텅 비워서 이장을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청대 동기라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도 일찍 불을 넣어주고 밥도 쌀밥도 조금 더 포실하게 주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난도질한 이런 종자들이 저 서청대로 가자. 서청대 아니라 그 새끼들은 감옥이야. 요놈들이 감옥으로 가게 되면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죽여버려! 잠도 재우지 말고 그러다가 바짝바짝 말라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때 저 북한으로 들펴지는 철선에다가 모조리 태워서 아오지 당강으로 보내야 됩니다.